공개정 닉네임님 반갑습니다. 아이언클래드 사일런트의 이은 디펙트 한장 세거나 일반 유물 획득. 요게 괜찮아 보네요. 저수는 언제나 싫고 일반 유물 획득으로 가겠습니다. 수비도장 강화. 별로 좋진 않지만 수비 카드 조금 덜 신경 써도 된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강화를 보고 엘리트 두 마리를 잡고 상점을 가고 이쪽 길로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여기 강화할 곳이 세 군데나 있는 요길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엘리트도 하나 잡고. 레이저 포인터 절벽 통수님 반갑습니다. 찍기가 나왔네요. 초반, 중반, 후반 다 도움이 되죠. 하수인들 처리하기에 워낙에 좋고 레이저 포인터랑 상성도 좋아요. 찍기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찍기를 강화하고 엘리트를 이렇게 두 마리 잡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찍기랑 레이저 포인터가 이렇게 빨리 나와줄 줄 몰랐네요.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하면서 찍기랑 레이저 포인터를 강화하고 다른 스킬 카드들을 집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수비 강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초중반에 더 쓸모가 없어서 레이저 포인터도 있고 타격이 더 좋아요. 레이저 포인터랑 찍기 둘 중에 강화하는 거는 사실 둘다 장점이죠. 레이저 포인터는 타격 같은 것도 데미지 늘려줄 수 있고 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플러스 8. 일단 레이저 포인터를 먼저 강화를 할게요. 그리고 날뛰기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엘리트 잡을 준비가 됐죠. 아이 찍기 넣게 얘한테 한 대 좀 맞지. 아무튼 초반에 레이저 포인터 찢기, 날뛰기 이렇게 나온 거는 진짜 카드가 잘 나왔다고 보여져요. 여기서 홀로그램으로 레이저 포인터, 뭐 날뛰기 이런 것들 가져오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터보도 지금 찢기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넣은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기계 학습은 지금 쓰기는 좀 그러네요. 강화는 바로 레이저 포인터 할게요. 엘리트 잡을 때 웬만해서는 체력 감소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첨탑은 언제나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만. 아이씨. 레이저 포인터. 날뛰기 타격. 별로 이득 못 봤네요. 찍기가 나왔으면 써야 되고. 20댐 맞고. 갑오징어를 찢어버렸습니다. 밀트 포션 들고 갈게요. 오한! 오한은 워낙에 부담없이 집을 수 있는 카드고, 나머지 선택지들 스택이나 반복 같은 경우에 지금 덱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한을 집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뛰기나 찍기를 강화하면 될 것 같은데 뭐가 좋으려나? 사실 찍기는 좀 매번 쓰기는 힘든 카드라서. 그런데 또 보스가 슬라임이라서 또 고민이 많이 되네요. 보스전에 아마 힘포션을 먹을텐데 날뛰기 강화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아니 뭐 둘 다 강화합시다. 지금 날뛰기 강화하고 저기 위에 불에 가서 찍기를 강화합시다. 가방. 아니 이런. 숫돌. 숫돌을 사면은 카드 제거를 못하죠. 그리고 타격도 4장이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타격을 하나 지우고 넘어가던가 아니면 수비를 하나 지우고 가겠습니다. 붕대는 잘 안 사는 편이에요. 붕대 살까? 숫돌 살까? 찍기 강화? 돈 좀 아낍시다. 돈 또 쓸 일이 있겠지. 붕대 감기. 하나 살까? 수은 모래시계 좋네요. 드로우를 빼먹기 때문에 되게 쓰기 별로죠. 체력 저 정도 있으면은 보스 잡을 때 그렇게 큰 문제 안 될 것 같거든요. 레이저 포인터가 안 나온 게 아쉽다. 바로 반으로 가르고 오한 기대해보죠. 굉장히 순조롭네요. 쟤네들이 공격도 안 했고. 이제 찍기가 잡히면은 끝. 확진. 아니 밀트 포션? 지금은 힘 포션이 더 좋아 보이네요. 용의 장치의 후벼 파기 정전기 방전. 지금 덱에 뭔가 더 넣을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강화도 할 수 있고. 공격 카드를 하나 더 집겠습니다. 용의 장치. 2층에 가면 이제 수비 카드랑 기타 등등 열심히 찾도록 합시다.
레이저 포인터 찍기를 쓰는 게 낫겠죠. 와, 대박. 레이저 포인터 찍기가 저렇게 바로 잡히네? 드로우가 너무 잘 보는데? 희한하게 퍼펙트 했네요. 버퍼 기계학습 핵분열. 오한이 있기 때문에 핵분열도 괜찮아 보이고요. 20승천 비욘드 맞습니다. 중튜브에 있습니다. 중튜브. 사일런트 빼고 다 해봤네. 사일런트도 해봤나? 사일런트 비욘드는 했었는데, 비욘드는 했는데 죽었어. 이게 뭔 소린가 모르겠지만, 아, 진짜. 비욘드는 했는데 죽었어. 죽었는데 비욘드 퍼펙트야. 보스 3마리 무피해만 하면은 비욘드라서. 비 온다고 죽었어요. 네 번째 보스한테 죽었다. 비욘드 퍼펙트 세 마리의 보스에게 한 대도 맞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버퍼 기계학습 핵분열. 오한도 있고 지금 구체 가치가 그렇게 안 높아서 핵분열도 되게 괜찮아 보여요. 네 마리 높이 격이요?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벤트는 성립 안 돼요. 핵분열이나 버퍼 정도가 괜찮아 보여요. 핵분열. 뭐야, 이게? 일단 스네코의 눈은 드로우 빨리 봐서 집을 만큼 좋은 카드가 빨리 집어야 되는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코스트 카드들도 많기 때문에 스네코를 일단 거르고 룬반군 이제 벽덱 같은 덱들에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넣어볼 가치가 없는 것 아니야. 레이저 포인터 용의 장치 찍기 뭐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킬각을 노려볼 수도 있고. 룬반구 자체가 지금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차라리 룬반구를 넣고 지금부터 냉기 구체 덱으로 넘어갈까? 병법서에 가방까지 있어서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공격 카드가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검은 별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길 선택. 엘리트, 불, 엘리트. 피할 수도 있다. 여기로 갑시다. 상점, 불, 엘리트, 불, 엘리트. 혹은 빠스런. 콜. 핵분열 날뛰기 16딜이죠.
라우자르 큰님 반갑습니다. 핵분열도 강화하면 효과가 많이 늘어나죠. 힘포션, 5한. 지금 되게 수비가 많이 약한 상황인데 5한이 괜찮아 보이네요. 드로우가 없는 게좀 많이 아쉬운데 드로우는 좀 최대한 빨리 찾아보도록 하고 전기역학을 못 먹다니. 하나 지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공격 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타격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남아있는, 어? 빨리 용의 장치 들고 와. 용의 장치! 도약도 좋은데, 지금. 아니, 핵분열이 또 나와? 오한 핵분열, 오한 핵분열.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대체 뭘 얻을 수 있지? 피와이 예수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또 즐겜을. 드론은 이제 또 따로 찾아봐야죠. 가든 아니 뭐야 야 아니 아우 씨. 수치 규칙 준수. 파괴광선. 파괴광선 굉장히 넣을 만할 것 같은데. 지금 전체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아, 무슨 파지식 두 장이야, 이거. 재활용 쓸까? 재활용으로 파지식이나 파괴광선 태우는 것도. 드로우가 제일 급하겠죠, 지금은. 걷어내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코스트 올릴 만한 걸 찾아봅시다. 배터리 충전과 합하기. 융합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융합 핵분열. 사실 얘네들 때문에 파괴광선 들고 온 거지. 야, 저거 딜 봐. 레이저 포인터 아까 진짜 지지리도 안 나오더만. 원래 제가 저렇게 빨리 때리는 애가 아닌데 이거 운이 안 좋았네요. 차 세트랑 펜촉이랑 둘다 좋네요. 남궁필님 반갑습니다. 스테로이드 포션. 창의적인 인공지능. 암울한 전망. 방열판. 사실 이 덱에서 길게 볼수 있는 카드가 모자라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핵 분열로 코스트 늘려서 금방 쓸수 있는 카드기도 하고. 이제 코스트 챙길 거좀 필요한가? 아무튼 지금부터 뭐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더 세지는 카드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급하죠? 사실 지금 되게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넣을 만한 그 기반이 안 갖춰져 있지만, 지금에라도 안 넣으면 좀 너무 급해질 것 같아서, 일단 급한 대로 저거라도 넣어놓겠습니다. 핵분열 각이 좀안 나왔네요. 저거 오한도 안 잡히고. 오한 파괴광선 이런 애들이 안 잡혀서 27 데미지. 실과 바늘 감정의 조각 둘다 좋네요. 전기 역학이 나왔지만 지금 파괴광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역학은 지금은 못 넣겠네요. 감정의 조각 실과 바늘. 다음 엘리트 한번더 가봅시다. 재구성 융합 레이저 포인터. 융합이 지금 부족한 코스트를 챙겨주면서 파괴광선이랑 시너지를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한 핵분열로 빠르게 들어올 보고. 오한의 분열 한번 더. 융합. 아, 펜속이었구나. 아유, 이런 실수했다. 허미. 큰 실수했네. 파괴광선 덕분에 무난히 잡긴 하네요. 탓 데이터 디스크. 데이터 디스크에 감정의 조각까지 되게 냉기고체덱으로 갈수 있으려나? 오한도 두 갠데? 창공지능이랑 융합이랑 오한이랑 이렇게 섞어서 냉기고체 쌓고 창의적인 인공지능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레이저 포인터를 누구한테 걸지?
파괴광선 없다. 폭발 포션, 축성기. 드디어 축성기가 나왔네요. 축성기에다가 우한으로 냉기고체 채우거나 저거 플라즈마 채워놓고 창의적인 인공지능으로. 아, 근데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축성기가 나올 텐데 넣을 필요가 있을까? 약간 그 생각도 드네. 네, 뭐 물론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겠지만. 창공지능 특 헬로 월드 중 인정. 니만 인방 같습니다. 광선 입술기랑 레이저 포인터 이런 것들은 1층에서 집을 만한 카드들이고, 지금 와서는 고를 대상이 아니고, 축전기가 이제 얼마만큼 덱에서 효과를 보여줄지. 보스 투사인데 아까 암흑구체 하나 집을 걸 그랬나? 일단 융합을 강화하고, 핵 분열을 쓴 다음에 융합을 써서 이제 창공지능 첫 턴에 나오네. 아무튼 창의적인 인공지능으로 충분히 파워를 올린 다음에 투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불안하게 왜 폭풍만 나오지? 메아리 융합. 폭풍이 꿀이긴 한데. 이거 되게 냉기고체 넣을 카드로구나 생각해보니까. 무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전기로 잡겠는데? 정전기 방전이랑 폭풍으로. 잡았네. 네, 뭐 창의적인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선 좋죠. 전기역학인지 그냥 핵분열이래. 야, 너왜또 나왔어? 야, 뭐하러 왔어? 왜 왔어? 아니, 핵분열 3장 넣어서 따스게요. 구체도 없는데 핵분열을 어떻게 써? 아니,
아니, 으득했어. 구체가 없잖아. 아무튼 걷어내기 융합 요것들이 이제 주가 될 거고, 창공지능으로 뽑을 때까지 버텨줄 냉기고체 얻는 카드가 지금 제일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전기역학도 사실 지금 그렇게 안 나빠 보이고. 전기역학 핵분열 이런 식으로 3층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차라리 편향이 나으려나? 임병국님 반갑습니다. 바로 핵분열 강화할 거고, 지금 제일 문제는 냉기고체 만드는 카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후반부를 봐줄 인공지능은 얻었는데, 그 인공지능 올릴 때까지 지켜줄 카드가 없어. 일단 넘깁시다. 냉기고체 카드를 빠르게 찾고, 빈세장. 초커는 지금 핵분열 때문에 안 되고, 영원한 깃털도 괜찮을 것 같고, 빈세장으로 타격 지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핵분열 세장 드로우로 빠르게 키카드 서치하는 게 제일 좋아서. 3장 특, 2장 지금. 달팽이 나오네요. 달팽이는 창공지능 덱으로 정말 상대하기 편하죠. 한 장의 힘은 역시 파워카드가 아무래도 제일 세다 보니까. 냉기고체가 그만큼 더 절실해졌어요. 냉기고체 지금 진짜 필요합니다. 상점을 두개 보고 엘리트를 두개 보고 이렇게 합시다. 체력 안 된다 싶으면 옆으로 빠져도 되고, 불도 있고, 상점 두개 보면서 뭐야 엘리트 또 있어? 뭐세 마리 잡을 수 있겠지. 펜촉이었구나. 아, 저거 돌려서 붕대 찾아볼걸. 아무튼 지금 냉기고체를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냉정함. 조속, 갑시다. 냉정함님. 지금 빨리 필요하니까요. 다시 짚고 지우고. 핵분열 빨리 강화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조각 모음. 지금 강화할 카드가 좀 많거든요. 조각 모음 패스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오겠지. 거기다가 깨어난 자 이런 애들 나오면 좀 빡세거든요. 저희 상점 갈 때까지 돈을 좀 남겨놓읍시다.
인공지능이야, 너네. 오한으로도 못 버틸 텐데. 첨타 감속이 매턴 엄청나게 세게 때려요. 얘가 완전 저거야. 3층에 있는 뱀식물이야. 체력 기껏 모아놓은 거다 날렸네요. 매턴 그냥 깍딜만 하는 친구들. 스킬 포션. 냉정함, 일제 사격. 일제 사격도 지금 빠르게 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냉기 구체, 아니, 구체 슬롯을 채울 수가 없어요. 펜촉의 레이저 포인터에 지금 1코스트로 데미지를 저만큼 많이 줄 수 있는 카드가 없긴 한데. 링크가 저번 걸로 돼 있다고요? 그러네. 저 상태로 2주 동안 있었어? 빙하가 급하네요. 아, 이거 그냥 엘리트 오지 말걸 그랬나? 핵 분열 강화도 안 되고, 이렇게 힘들 줄이야. 42 데미지, 54 데미지. 킹뛰기. 마이너스 원님 관로 감사합니다. 창공지능 오한 그리고 망할. 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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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핵 분열 강화도 안 돼 있고 힘드네요. 적어도 제가 그 50딜 넣는 패턴은 안 띄워서 다행이네요. 45딜인가? 아무튼 편향의 융합을 했습니다. 버퍼. 후배로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저거는 버퍼로 한 턴 맞고, 상황이 좋아지질 않네요. 여기서 45딜 한번 더 들어오면 못 막는데.
다행히도 그러진 않았네요. 다음 턴에는 아마 거의 확실하게 처리가 되지 싶습니다. 포터님 걸로 갑니다. 병속의 폭풍과 배 걷어내기. 병속의 폭풍 창의적인 인공지능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수비 카드 없어서 강화된 몸체 넣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 핵분열 강화가 좀 시급하긴 한데, 뭐 하나 시원한 게 없네. 준님 관로 감사합니다. 122딜. 아, 이제 2턴밖에 안 남았다. 어떡하지? 아, 뭘로 잡지 저거? 옵니다. 40딜. 레이저 포인터, 폭풍, 융합, 걷어내기, 핵분열. 수비 받으지? 약한 것부터 하나, 둘, 셋. 파괴 왕성까지. 풍, 레이저 포인터. 맞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체력이 얼마 안 남았네요. 평형. 차라리 빙하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 속에 불꽃은 딱히 필요 없지 않을까요? 레이저 포인터 넣어놓을까? 행복한 꽃. 요것도 괜찮은 선택지네요. 써지 있을 거 아니, 지금 편향 들어있는데 태엽장치 기념품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아닌가? 편향 없네? 꿈에서 편향을 봤나? 뭐 물론 편향 없어도 파괴광사 써도 되긴 한데. 아,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왔구나. 편향 파괴광선, 태엽장치 파괴광선도 해볼 만할 것 같긴 해. 아무튼 생성됨. 야, 이것도 할 만할 것 같은데.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거는 이제 붕대 감기 쓰레기든. 안 되겠다. 우한 두장 선천 붙으면 큰일 날것 같은데. 안 되겠다. 취소하겠습니다. 우한 두 장에 선천 붙으면 큰일 난다. 두근 바뀌어서 그래요. 핵분열을 했는데 짓고 있자. 아닌가, 창공징을 써야 되나? 아니, 왜 하필 육각령이 나와? 이거 몇 데미야? 48데미야? 데미지 얼마나 들어오지? 36딤? 저거 맥데미인가 보다. 7642.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 나 인공물이라서 파괴광선 써도 됐었구나. 한 장 더 써도 되네. 뭐 쓰지? 개발진이 개발의 의욕이 충만한 것 같아요. 딴스런 안 하고 오랫동안 계속 개발하는 거 보면. 레이저 포인터, 축전기, 융합. 이게 창의적인 인공지능 말고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네. 대기 너무 느린데. 홀로그램 융합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100만 장 팔았는데 두 명에서 개발했으니까 평생 먹고 살지 않을까요? 개발자가 적으니까 평생 먹을 것 같은데. 뭐 100만 장 팔았다는 게 100만 장 이상이니까 무조건. 뭐그 양반들 먹고 사는 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방열판이 코스트 대비 효과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강화해야 될 카드도 많아서 거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좀 거르고 싶네요. 지금 필요한 융합, 평형 뭐 이런 거, 레이저 포인터, 찍기 이런 거 빨리 굴리는 게더 중요해서. 다른 카드는 웬만해서는. 자, 강화된 몸체, 냉정함, 걷어내기, 요 정도. 아, 핵분열도 뭐 강화할 법도 한데. 야식빌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근데 구체는 어차피 발현해도 아까워서. 냉전아. 창공지는 오한, 레이저, 날뛰기. 냉전아. 아이고, 걷어내기 빠졌다. 걷어내기로 핵분열까지 찾을까? 안 나왔습니다. 이 뭐이 대도 안 하게 나오네. 아, 또 화상 넣었네. 아, 큰일 났다, 이거. 야, 패턴 왜 이렇게 떠? 야, 씨. 아, 펜촉 빼기 아깝다. 내 펜촉. 못 준다. 68딜. 아, 1렘! 야! 포션 보스 가서 써줘. 아니, 박제는 왜 지금 주는데, 아이씨. 아니, 뭐, 아니, 장난쳐? 윽, 역겨워. 쟤 때문에 자야 되잖아. 빡치네. 아이, 내 인공물 빠졌다. 다음에 카드 두 장밖에 못 쓰네. 흠. 냉정함 두 번 쓰면은 플라즈마 빠지는데. 그래도 써야겠죠? 최대한 파워 카드를 많이 씁시다.
분반해서. 가토, 황토, 킹토. 네, 뭔 놈의 버퍼만 자꾸 나오지? 좋긴 한데. 편향이라고? 안 돼. 지금 쓰면 큰일 나요. 빙하 없어서 서럽다. 아니 왜 축성기라는 이런 거 좀 줘봐라. 아니 뭐 헬로월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게임 레나님 반갑습니다. 어 반복 좋다. 어차피 맞으면은 플라즈마가 밀리니까 이거를 씁시다. 어차피 정전기 방전이라서. 엥? 아 저거구나. 저 뭐야 저거. 버퍼라서 발동을 안하네. 메아리에 메아리. 그래 조각 모음 이런 거 왜 진작에 안 나오고 이제 나오지? 첨탑이기 때문. 버퍼 다 뚫렸다. 밀집은 구체 수치 다 증가합니다. 3배럭. 구체 능력치가 올라요. 굳이 턴 넘겨줄 필요 없죠. 잡았네 이제. 다음 보스를 데려가라. 괜히 달팽이 딜 들려주지 말고. 축성기 이제 나왔어? 자동 사냥잼. 서백두석이. 이제 편향 써도 되겠는데? 그대 쓰지 말자. 그냥 버티자. 버퍼 6스택. 메아리 5스택. 버퍼 8스택. 이제 누가 보스지? 까마귀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해 죽겠어 진짜. 본심이야.
아! 또 겜택. 자, 요거부터 먹고. 그래. 안 나오면 이게 슬더스가 아니지. 슬더스가 슬더스였다. 2페이즈까지 가면은 그때는 쓸 수 있어요. 그때는. 2페이즈에는 써도 안 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를 위해 포션을 가져왔지. 왈로 감사합니다. 죽장기 안 써도 되겠지? 그냥 조펩시다. 하루 종일 패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하루 종일 패긴 해야겠지만. 핵분열 빠진 건 좀 많이 아쉬운데. 일해라 모래시계야. 저거 뭐야? 날뛰기, 아니 널뛰기, 아니 널뛰기, 날뛰기, 날뛰기, 널뛰기 말고 날뛰기에다가 펜촉 써야지. 추석이라 널뛰기가 자꾸. 포션 덕분에 잡을 수 있겠네요. 이건 진짜 포션 덕분이다. 지금 잡아도 되겠지? 잡고 융합 창공지능 축전기. 좋다. 마무리 잘했다. 36 하면은 마음의 감정의 조각까지 발동 가능하니까 융합 강공 이렇게 합시다. 냉정함? 아 뭐야, 펜촉 이상한데 빠졌잖아. 아니 들어올 방법이 없다. 아, 뭐 어쨌든 이기긴 한 것 같아요. 헬로월드 저거 쓸까? 써도 될 것 같긴 해.
아니, 레이저 포인터, 아니. 일헤라 페로가 기계학습 쓰고 이거 일부러 한대 맞고 싶은데 안 되네. 방어도가 너무 높아서 감정의 수각 발동하면 개꿀이잖아. 이시 융합 되돌 평형 냉정한 평형. 아뭐 이제 다 사봤어. 처음에 체력도 얼마 안 되고 축성기 외이지 않아서. 네, 민첩 포션이 다 했죠. 그리고 그 포션을 활용할 기념품을 산 나의 판단이 이 게임을 승리로 이끈 것이다. 반박시의 깨발 못. 역시. 1092점. 완벽한 하나의 영웅 하나밖에 안 된다. 아무튼 요런 거 사실 이렇게 3코스트 파워 카드가 없어도 어떻게 챙기면 되긴 되는데. 아무튼 어째 설명 영상인데 설명은 잘안한것 같다. 아, 잘하다 그렇지. 보신단다. 아이고 원당자라님. 구독 메시지의 상태가 벤입니다. 나가세요. 벤입니다. 4개월 나가세요. 구독 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제라도 설명을 해봅시다. 게임 도중에 설명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무튼 네, 초반에 이렇게 공격 카드들을 위주로 집으세요. 공격 카드랑 수비 카드. 초반에 이렇게 쓰기 편한 카드들을 먼저 집으면서 덱빌딩을 하고, 찍기, 날뛰기, 오한, 레이저 포인터 이런 것들을 먼저 집으면서 덱빌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랑 코스트랑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챙겨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창의적인 인공지능처럼 점점 강해지는 카드들. 점점 강해지는 카드. 사실 이 덱이 저거 뭐야, 도누데카 만났으면 죽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래. 슬더스터 합니다. 이 덱이 조금 늦게 올라와서 요런 성장형 카드들 뭐 눈보라라든가 뭐 많이 있죠. 창공지능을 빨리 쓰고 창공지능에서 창공지능이 한번 더 나왔다든가 요런 식으로 했으면은 도너스 잡았을 텐데, 창공지능에서 뭐 쓸모없는 카드들만 계속 나왔으면은 도너스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이런 성장형 카드들을 약간 후반에 뭐 2층이나 3층이나 집어주면서 덱을 완성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파괴강선처럼 이렇게 빠르게 코스 대비 강한 공격력을 주는 카드들이 초반에 카드 파밍을 되게 쉽게 해주고, 이런 창공지능 같은 카드들을 좀 넣기 편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이런 카드들이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버텨줄 카드들, 레이저 포인터, 찍기, 날뛰기, 오한, 용의장치, 뭐 핵분열 이런 것들이 덱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뭐이 정도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외에 이렇게 뭐 융합이랑 감정의 조각이나 이렇게 유물 시너지라든가 덱에 있는 카드들 시너지 이런 것들 챙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죠.